겨울방학을 맞아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몽골 차원의 희귀동물 전시는 물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과 무료 영화 상영까지 다양합니다.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바닥에 흩어진 동물 발자국을 촬영했더니 회색 늑대가 울기 시작합니다. 시속 80km로 초원에 내달리는 순록부터 멸종위기종 눈표범까지 박제로 된 몽골의 다양한 희귀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몽골에 독수리가 많다는 거를 새로 알게 되어서 신기했어요. 특히 비행기 개발에 영감을 준 독수리 등 과학기술에 도움을 준 동물들을 흥미롭게 소개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끕니다. 3D 앱,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법들을 활용해서 단순 표본 전시가 아니라 더 과학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볼수 있는 전시입니다. 깍지를 낀 손에 배에 올린 채 깊은 잠에 빠진 한 남자.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음악가 오르페우스를 노숙자로 패러디해 자본주의의 몰락을 표현한 중국인 작가 리우딩의 작품입니다. 유럽과 지중해 문화를 22명의 아시아 작가들이 새롭게 해석한 기획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전시와 공연도 다양합니다.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이, 시립미술관에선 빛을 형상화한 조각 전시 등을 선보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